누구죠? 누구냐고. 한 잔만 마시면 시작은 짜나 그 끝은 굉장히 창대하네. 아, 좋은 거래요. 그만 끝내세요. 내 스타일. 맥주 이름이 카이저돔이고요. 온 필트리어트라고 해서 필터링을 하지 않은 맥주다. 전일 술 잘 못 마셨네. 이거 다 마시면 이따가 요리 못 먹. 요리 못 먹어? 먹을 거예요. 자, 건배. 맛이 달라요. 맛있어? 응, 맛있어. 허니 맛. 꿀맛. 예, 맞아, 맞아, 맞아. 在 中国一般如果谈到那个德国啤酒的话一般都知道的那黑啤酒很有名那他是干杯干杯干杯哎呀 맛있어요. 아니, 알코올 도수? 알코올 도수 거의 느낌이 없어. 오늘 취약이 아니야. 아니, 아니, 진짜 그래. 더 강한 맥주 있긴 있는데 뭐 버크비어, 마이버크 이런 우어버크 한 잔만 마시면 더 맥주들을 1리터를 갖다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1리터밖에 안 나와요. 이거 누구죠? 누구냐고. 황제겠죠? 황제, 그렇죠. 독일 황제예요. 이 카이저가 황제, 카이저 황제이라. 근데 이제 컵 너무 커요. 제일 술 잘 먹는 분 맛있겠어요. 맥주는 술이 아니에요? 저는 술이에요. 마쿠스 오늘 와서 보니까 식당에 완전 만석이네. 오늘 그래요. 오늘 그런 거예요. 지금 거의 2년 됐어. 4월 중순 2년 됐고. 4월 중순? 아, 그렇구나. 왔어. 난 9월 달에 왔어. 이거 좋은 친구는 아예 빨리 와야지. 일을 얼마나 시키는지 몰라. 아, 요즘 블로그에서도 많이 나오고 네이버에서 많이 좀 나오고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도 와인을 두 가지를 주문을 했어요. 하나는 템프라니오라는 품종으로 만든 크리안타, 다른 하나는 보발리라는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에요. 크리안타, 스페인어로 숙성이라는 얘기 뜻입니다. 보발리라는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에요. 가격은 이 보발 쪽이 더 비싼데 크리안타가 맛이 더 진해서 보발을 먼저 마실 겁니다. 굴라쉬 수프입니다. 독일어로 굴라쉬 수페라고 해요. 요 빵 같이 먹는 거죠? 예, 요 빵을 찍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이 보발 품종이 제가 내가 프랑스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의 특산 포도 품종. 그래서 약간 향수가 있어가지고 좋아해요. 버섯 샐러드. 발사믹 소스. 슈맥네 비어컨디 굿. 무슨 양념 있죠? 고기가 작은 거. 허브가 무슨 허브인지 궁금하대. 아마 타임. 타임이네, 타임. 你知道那个 중국的那个孜然? 孜然. 我觉得看起来差不多，但是味道不一样。嗯，但是看起来有点像。 삼베. 삼베. 사냥꾼 독일식 돈까스입니다. 예거 슈니첼. 접시가 따끈따끈하네요. 접시랑 같이 데워서 독일식 돈까스가 식지 않게 그렇게 배려를 해서 나왔네요. 버섯 소스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나오는 이제 가니쉬로 토마토 샐러드와 감자 샐러드가 같이 나와요. 양이 꽤 많아요. 이거 세트예요? 세트. 믿을 수 없지? 我觉得你需要喝掉吗？我觉得这样的话，对人不太好，那看起来不太好。 干杯，干杯，하자 우리. 干杯하자. 못 마시고 있다. 그래서 건배하지. 계속 건배. 마사리고 있어요. 마사리고 있어. 아, 중국에서는 그치. 들고 먹으면 안 되나 중국? 이렇게 먹으면 조금 그래요. 중국은 또 다르니까.
모듬 소세지입니다. 고르곤졸라 와인 소스를 얹은 미트볼. Hackfleisch Bällchen mit Gorgonzola Weinsauce. Hackfleisch Bällchen. Bällchen mit Gorgonzola Weinsauce. 편집할까 안 될 거. 중국어로 좀 해서 줘요. 중국어로? 하이 나나 안 넣을 거예요. 마쿠스랑 같이 마시려고 와인 한 병 가져왔어요. 콕 차지 있는 거. 누구 이렇게 해야 일단 그냥 웃어서 제일 하세요. 마쿠스한테 선물로 가져온 아르헨티나 와인이에요. 말벡 포도 품종으로 100%로 만들었고 그리고 와이너리 이름은 루이지 보스카입니다. 오늘 선물로 주려는 감사합니다. 마쿠스한테 처음으로 먼저 드릴게요. 선물 같지 않은데? 뭐가, 뭐가 이상하네. 마쿠스 사실 처음 먹어요. 찍었어. 아 처음 먹어? 네가 안 왔으면 내가 안 왔으면 평생 못 먹을 뻔했네. 이게 아니, 너무 미안해서 이거 이거 손이 맑을 거. 네, 그렇죠. Also du dankst mir, oder? Ja. 이거 중국어로 완 완 완즈 완자 완자 비슷하잖아요. 그 요미한 요리에 시시 완즈 있어요. 그 결혼식 계속 필수 중 그 요리인데 네 개 이만큼 네 개인데. 아 기쁠히? 어 기쁠히. 아 네 개 있고 어, 그렇죠. 기쁜 4개. 날이니까 쓰시 완. 저 중국 사람 이게 쌍. 짝수. 짝수. 짝수 좋아요. 좋아하는 게 쌍. 테이블이 별로 없어서 예약을 해야 돼요. 결혼식 때 축사해 줬어. 그래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너무 축사를 한 30분 했어. 너무 길어. 한국어로요? 네, 한국어로. 나중에 뒤에서 야 그만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어떻게 그날인지 몰랐으니까 끝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한번 술에 한 적도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길었겠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근데 되게 짧겠어. 깜베이. 깜베이. 독일로 깜베이 어떻게 말? 코스트. 포스트. 아니면 솜볼 이라는 말도 있어. 하나만 가르쳐줘. 하나만. 그것은 내가 그것은 없어. 복잡하게 해야죠. 흐스티라고 독일식 감자 전이에요. 우리나라 감자전이랑 약간 다른 거는 감자를 가루로 낸 게 아니라 감자를 결로 내서 약간 감자 식감이 살아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완전 독일 아니고 그것보다 스위스. 그리스티. 이름은 스위스. 레스티라는 말 스위스 말이죠. 스위스에서 한 독일 말. 독일에서는 포크 하나 바꿔주세요. 가토플. 가토플 포크 이렇게. 알았어. 저 비바 디 에클레프? 녹말 비세? 아니, 저 안 해. 기회가 지나갔어. 기회가 지나갔어. 독일에서는 그냥 다른 말로 해요. 카토플 푸퍼 아니면 라이드 쿠프. 구울 때 가끔 이렇게 나오잖아. 푸퍼면 이 밑에서 나는 소리도. 아니, 그건 아니고. 야. 오케이. 약하게 하면 소리가 비슷한데 호흡은 훨씬 예쁜 말이죠. 카토플 푸퍼. 마쿠스는 너무 지루해서 바꿨습니다. 아유, 훨씬 좋네요. 화면도 좋죠? 습니다 훨씬 좋아요. 반갑습니다. 자, 같이.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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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에 또 도대체 쟤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어, 이거 뭐야? 007에서 나오는 시아피어야? 이게 반드시 와인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야, 처음에는 약간 불량식품만 나는데.